강차부터 시작된 3인조의 계보를 강북청 감독 이후에 자 SES부터 시작된 SM 3인조의 요정들 계보를 이을 어마어마한 신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노래 퍼포먼스 비주얼 모든 게 완벽합니다. 이분들 향기에 흠뻑 취하고 싶네요. NCT 도재정의 도영과 정우씨입니다. 자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NCT 도재정입니다. 왜 이렇게 손이 왜 이렇게 나죠? 아니 신인이 왜 이렇게? 왜 이래 왜 이래? 아 저희 원래 이제 세 명이서 하나여가지고 이제 훔치면 이제 또 힘이 생기는. 아 그런데 아직 아 재현이 빠졌어. 도정으로 다시 할까요? 도정으로. 안녕하세요. 도정으로 도정으로 인사를. 네. 안녕하세요. NCT 도정입니다. 그것도 급하게 하니까 또 안 맞아. 부끄러워. 아 이게. 와. 도영 씨가 2월에 왔다 가셨어요. NCT 네 맞아요. 일주일로 왔다 가셨고 정우 씨는 3년 만에 컬트쇼 와주셨고 맞습니다. 그때 3년 전에는 아마 방청객이 없었을 때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가지고 그때 신봉선 씨가 스페셜 DJ일 때. 아하 우리 봉선 씨가. 예. 우리 NCT가 제가 듣기로 항상 우리 컬트쇼에 진짜 자주 나오고. 그럼요. 그 새 음원 나올 때마다 뭐 드림 뭐 엘리칠 뭐 계속해서 나왔죠. 너무 감사하죠. 더 자주 나와달라고 좀 난리네. 아, 네, 언제 나오고 싶습니다, 진짜. 네. 자주 불러주세요. 그래요? 네. 내일도 올래? 네. 내일도 되면 오도록 할까요? 됐다 됐다. 어. 다음에 재현 씨가 이제 또 몸이 그래. 건강해지시면 아, 완전체로 한번 또 나와주시면 좋죠. 그렇죠. 와, 이 나래 씨가 와 연예인이다 하셨네요. 그동안 우리는 뭐였나요?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예, 예, 예. 이렇게 저희가. 예. 자 신유리 씨는. 자 이거 봐 정우 오늘도 단추 풀었네. 아~ 여며 이렇게 왔어요. 여며 아, 여며 아 네. 여미겠습니다. 어 의도적인 건가요? 두 아니, 제가 정도? 의도한 건 아니고요. 두 개 정도 스타일 팀 이제 아 그럼 풀어야지 왜 스타일이 맞아 해준 건데 의도한 건데 아, 풀어요? 아 네 뭐 일단 그대로 둘게요 일단 그럼 유민상 씨도 하나 풀어. 네, 저도 하나 더 풀게요. 그러면 다 비슷해 보여. 왜 여기로 아 이건데 나는 아 이건데 나는 소리 자체가 다르네요 그죠? 예. 갑자기 민상이가 여며 민상이가 단추를 피니까 고라니가 두 명이 막 울어요. 유정호 씨 객석에서 주라기 공원에서 듣던 소리가 나네요. 예, 시저새 소리 익룡 소리가 막 나죠. 아~ 자, 익룡 소리 질러. 우와 익룡입니다 익룡. 도재정 딱 봐도 네. 멤버들 이름을 딴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소녀시대가 바로 테티서 유닛이 있었어요. 예. 테티서. 예. 엑소의 첸백 씨가 있었고. 맞아요. 그 느낌인 거죠, 딱. 네, 딱 그 계보를 좀 이어보고자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NCT가 이렇게 작은 규모로 유닛이 생긴 건 처음 아닙니까? 맞아요. 완전 처음이죠. 네. 와, 어떻게 하다가 이 딱 도재정이 된 겁니까? 사실 저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제 팬분들이 세 명이서 있는 걸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도재정이 있는 거를 뭔가 언급이 많이 되면서 회사에서도 그걸 알아차리고 아하 니네 셋이 해봐라 이렇게. 너네 셋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너무 좋죠 라고 해서 이렇게 앨범까지 워낙에 다른 멤버들 다 친하겠지만 네. 세 분이 특별히 좀 친한 겁니까? 그리고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셋이서 뭉쳐있는 모습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셋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진에 잡혀있으면 셋이 딱 잡혀요 이렇게? 아, 뭐가 될란하고 했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르. 네. 될라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흐름이 그냥 되는 거야. 아니면은 무슨 어디 공연 무대나 셋이서 무슨 무대를 한 적이 있거나. 아 저희가 이 팬분들이 이 모습을 좋아해 주시고 이제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앨범 녹음을 작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쭉 있었는데 이제 콘서트에서 유닛 무대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때는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유닛 무대만 보여드렸던 다른 노래를 커버를 했던 거예요? 아니요 저희 수록곡 수록곡을 네네. 와 그때부터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뭐 공식화 되고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와. 그러면 이제 우리 NCT에서 맡았던 거랑 다르게 도재정에서 맡은 게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우는, 아무래도 정우는 뭘 맡고 있어요? 팀 내에서 아무래도 막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 막내 상큼함 상큼과 애교 그렇죠 막내 애교 한번 갈까요? 막내 애교 애교 갈까요? 예예 난
강아지. 아, 잠깐만. 야, 새로운 애견데요? 뭐예요? 난 강아지. 아니. 이게 뭐? 그게 아니라 이게 몰라. 아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아, 이게 뭐야? 앙강도 아니고 앙강. 난 강아지 이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강아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셋이서 하면서 뭐 시키는 것마다 이제 신인이니까 강하지 이렇게 아, 강하지. 그런 밈이 약간 생겼어요. 그래서 아 강하지 우리 다 강하지 하다가 이제 정우가 나는 강하지 이렇게 하는 그 라임을 맞춘 약간 그런 게 저희끼리 있었는데 강아지 아니고 강하지 강아지 아 강하지 하다가 그냥 강하지 강아지 강아지가 아, 된 강아지가 거야. 된 거야 나는 아. 강아지 강아지 아, 이걸로 줄 알았어 나는 그거 맞아 강아지 강아지 네. 강아지 맞아요 네 새로운 애교 방식이 어 새로운 네. 한 번만 더 봐도 될까요? 난 강아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아 이게 그거부터 하자 아 강아지 아 강아지 난 강아지 아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트예요 이게 아. 이게 세트 아 아 귀여운데? 어 도영 씨 네. 도영 씨도 애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영이 어 도영이 요새 애교를 제가요? 진짜 물이 올랐어? 잘해요. 네 진짜 잘해요. 와 아무래도 신인이 많이 힘드니까 그냥 강하지. 강해지. 아 뭐 뭘 할까요? 5, 6, 7, 8. 아 진짜. 아이 에이 요만큼 해놓고 왜 그래?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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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아, 아... 자, 이제 데뷔곡 홍보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애교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안껏 네. 홍보하세요. 네. 어, 저희의 첫 미니 앨범 타이틀곡인 Perfume, 이 향수라는 제목의 곡은요. 이제 뭐 곡 설명이 많긴 하지만 이제 편하게 네,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어디서나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딱 한 번 들으면 기억에 남는 아주 좀 쉽고. 다가가기 쉬운 노래거든요. 그리고 향수 같이. 네, 향수처럼 뭔가 은은하게 들을 수 있고 인상도 깊게 남는 그런 노래라서 정말 저희가 딱 준비할 때부터 아 약간 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후보곡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수록곡 중에서 키스라는 노래도 사실 후보에 있었어요. 근데 펄퓸을 딱 이제 듣자마자 아 이게 타이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재정 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많이 들어주세요. 어, 그게 제일 좋아. 제일 솔직한 말 나왔네. 금에 제일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예예. 망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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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는 이 퍼퓸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처음 들었을 때 아 저도 어 이거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어. 아 이거 우리 셋이서 했을 때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어. 그리고 원래 하던 음악과는 정말 다르게 다른 느낌. 되게 편한 느낌의 원래 NCT 음악과는 좀 맞아요, 다른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오, 엄청 다르고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와, 야, 이건 뭐예요? 실제로 각자 향을 하나씩 골랐고 아, 그 향에 맞춰서 개인 자켓 스타일링을 했다. 아, 향을 골랐어? 이게 고른 게 아니라 제가 향수를 만들었어요. 어, 아예? 저희가 그 향의 원료가 되는 것들을 배합해가지고 본인의 취향대로 향수를 만들어서 개인의 향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코튼이나 오션 이런 걸 좋아하면은 그 향에 들어간 것들이 자켓의 컨셉이 되는 아 그러면 약간 뭐 네. 오션 쪽이면은 블루한 느낌이 그렇죠 네. 들어가기도 그래서, 하고 정우는 뭐예요? 저는 약간 아까도 뭔가 상큼함을 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시트러스 약간 이런 계열, 약간 플로럴하고 좀 달짝지근하면서 은은한 느낌. 죄송합니다. 본인이 뿌리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뿌리는 향수라든가 그런 느낌이 비슷해요? 어 흡사합니다. 네. 어 흡사해요. 네, 그래서 각자의 취향대로 만들었는데 셋이 엄청 달라요 향이. 네. 그래서 와 그게 또 정말 신기하다. 도영은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약간 바다향 느낌. 맞아요. 오, 맞아요. 약간 블루 느낌.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다향 아 바다향 느낌이라 그러면은 저 짠물만 생각나. 아 바다네요. 그런 거 말고. 아 그래요. 아 야 쿨한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 아 쿨한 느낌. 쿨한 느낌. 쿨한 느낌. 쿨한 느낌. 쿨한 느낌. 어 맛있는데. 예. 어 그런 느낌일 것 같고. 정우는 아 정우는 어떤 느낌? 아 정우 말고 저기 재현 어, 형은 좀 재현이는 우디한 계열 네네. 따뜻한 좀 숲내음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숲내음 네. 사진도 보면은 나무와 같이 찍었어요. 맞아요. 재현이는 그러니까 나무에 파묻혀 있는 느낌으로 오와 나무와 거의 일심동체로 네.
도재정의 퍼퓸을 이제 바로 좀 들어볼 텐데. 그렇죠. 음원으로 들어봅시다. 제가 들어볼 텐데 네. 뭐 포인트 안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포인트 있습니다. 안무가 있는데 조금만 보여주시고 이따가 좀 음원 나올 때 무대에서 좀 보여주시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분만 예. 어, 좋습니다. 포인트 안무 아 포인트 안무가 이제 그 향수를 온몸에 뿌리는 포인트 안무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손목으로 목에다 뿌리고 그리고 손목에 갖다 했다가 뿌리고 손목 목 어깨. 아 진짜 이렇게 퍼핀. 하는 게 안무의 포인트 안무에 있어서 저희가 향수를 좀 많이 뿌려가지고 맞아요. 뿌리고 잘 안 닿네 이게. 그거를 또 유익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거 네. 자 무대로 한번 모셔볼게요. 포인트 우리 제작진 잡고 포인트 말고 전체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아,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주면 좋고 아, 다 해주면 너무 좋고. 어 우리 제작진이 자꾸 그러네. 아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 해주면 좋다 그러는데. 어 기럭지 마라 기럭지 마. 네. 아유 멋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도재중의 퍼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멋있다. 아 보는 라디오 못 보신 분들은 좀 후회하실 것 같은데 아, 두 번이나 후렴 부분을 좀 이렇게 또 퍼포먼스를 예. 보여주셨는데 멋있다. 아, 멋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실제로 아이돌 춤들 붙이는 거 보면 아, 진짜 달라 이게. 되게 절도 있고 TV로 보는 거 특히 저 NCT의 또 퍼포먼스는 또 더 남다르죠. 세 명이서 아. 함께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세요. 아프시더라도 좀 데리고 오지 그랬어요. 잠깐 나오라 그래요. 업고 올 걸 그랬어. 아 광고로 가야 된다. 자 빨리 광고 듣고 네? 저희는 2부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 목격담들 많이 보내주세요. 넌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오예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오예 oh, yeah. Yo. 자 우리 특별 초대석 우리 NCT 도재정과 함께 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오. 자, 2부의 문을 열게요. 예, 2부. 자 장석진 씨가 향수가 뭐가 필요했나요? 땀 냄새만으로도 향긋할 것 같아요. 우와. 와. 대박. 와. 땀 향수. 땀수. 땀수. 아 그 신선하네요 되게. 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즐기는 특히 그런 남자의 모습에 반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지. 막 이렇게 춤출 때 머리카락 약간 땀이 이렇게 흩날리는 것 같아. 쫙 이렇게 딱 흔드는데 땀이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자기가 것 같아. 잘하는 거 할 때 너 열심히 먹을 때. 그렇지. 먹는데 막 짬뽕 먹는데 땀 막 추걸러. 아 별론데. 와 5520님 가요계의 땡리만주. 도재정이 예. 대한민국 꽉 잡고 있습니다. 퍼퓸 대박나자 도재정 데뷔 축하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리만주 델리만주 이게 델리만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봤어. 아 처음 듣는 얘기야? 네네. 뭐 있는 줄 알았네. 델리만주가 이게 네. 냄새가 아주 향이 진짜 좋아. 달달하지. 아, 진짜. 아 맞아요. 아. 그냥 막 먹고 싶잖아요. 막. 맞아요 맞아요. 그 진짜. 예. 그래서 예,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 강시연님이 어머 포인트 안무 좋다. 민상님도 목을 잘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이게 목에다 찍어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목에 찍는 거 어디 있었나? 내가 기억했던 거는 그냥 항상 딱 발라가지고 찍고, 아 목에 여기 잘 안 닿는데. 찍고 딱 어깨 찍고 이렇게 주면 돼 이제 향수. 아 주는 거야. 딱딱딱딱딱딱딱. 예스 예스. 옆으로 딱 움직여. 예스. 손 모아가지고 아 맞아요 잠깐이라니까 예 네. 추던데 느낌이 많이 다르다니요. 우리 제작진이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와우. 네. 여기서 이렇게 로봇 팔기 듯이 이렇게 툭 하는 건 뭐예요? 아 이거 로봇
약간 소매 걷고 약간 아 소매 걷는 거예요. 로봇 아 로봇 팔춤. 어 척척 척척 로봇 아, 팔부착춤. 네. 받아준다 그렇게 또 말하는데.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네. 오 괜찮은데요? 시즈니들의 요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수빈 정우야 도용아 댓글 보이면 볼콕 해줘. 어 또 왔어 또 왔어. 최민서님은 체리피스 보여주세요. 이렇게 왔어 또. 체리피스. 네. 어, 나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앞에 그 포토월 할 때 기자님들이 체리피스 하달라 그러죠. 네,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자님들이 해주셨어요. 저희 처음 알았거든요 오늘. 아 체리피스가 있는 것도 체리꼭지. 몰랐는데. 체리꼭지. 아 몰랐어요. 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제. 그렇지 그렇지. 어 5403님 도영정우 내 문자 보이면 소리 질러. 아 자나 유자로 뭔가 살짝 기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괜찮네 나 아, 도영이가 오늘 컨셉인 것 같아요 좀 약간 힘 빼면서 어, 약간 네 그래요 아니요 나른한 느낌 노재정의 부드럽게 1998님이 태국서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물에 빠진 도영이를 정우가 구해줬다고 하던데 맞아요. 도영이가 반대로 구해준 적도 있나요 그럼?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구해준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니, 반대로 그거부터, 아, 그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거 건너뛰기 진짜로 빠졌어요? 아니 수영장에서 찍는 네. 신이 있었는데 맞아요. 수영장이 깊이가 갑자기 깊어지더라고요. 아 그런데구나. 그래서 제가 놀라지 너무 이게 당황해가지고 딱 푹 빠졌는데 다들 약간 장난치는 줄 아는 그렇지,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어 진짜 약간 물을 살짝 먹었는데 그때 정우가 구해줬거든요. 야~ 정우가 구해줘서 이제 수영을 잘했던 거야 기쁜데 그래도 어떻게 아, 구했지? 얘도 막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빠지는데 그래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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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렇게 잡았다. 아 처음에 거였어요. 저도 장난인 줄 알고 형이 근데 가면 갈수록 약간 뭔가 아 왜냐면 그 메이크업을 한 상태여가지고 물이 잠기면 안 됐어요 얼굴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근데 이 형이 네, 아주 잠겼어. 폭삭 잠겼어. 그래서 가서 저도 진짜 가보구나. 어 이거 아니구나. 대헤엄 치면서 가서 이렇게 끌고 나왔던 거죠. 어, 다행이네. 여기 있어요. 와 진짜 구해준 사람이네. 생명의 은인과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 그러게요.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밥 한번 사야 되겠는데요? 네 사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또 사 또 사네요. 네. 또 사네요. 황지혜 씨. 아, 아이고. 도영군 뮤비를 위해 운동과 시기를 하셨는데 이쁘게 나오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 만족하나요? 아, 아니 운동과 시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 어, 어떻게 했는데요? 정말 거창하지 않고 그냥 저는 이 사실 그 뭔가 막 먹었을 때보다 좀 건강한 것들을 먹었을 때 그냥 약간 그런 안색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실 했던 거라 이 몸의 변화 같은 건 사실 없는데 네 안색이 좋아요. 뮤비도 안색이 되게 좋고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노린 거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우리 제작진 지금 제보에 따르면 풀만 먹으면서 운동했다면서요. 되게 힘들었다던데 이렇게 지금 아 풀만 먹은 건 아니고 풀만 먹을 때 티 냈어요 제가. 아 봐라 나 이렇게 고생. 네네네. 풀 먹을 때만 티를 내서 그렇지. 아, 풀만 먹진 않았고요. 기절하셨는데 아, 고기 먹고 다 이랬는데. 고기 먹을 땐 얘기 안 하고. 그렇지. 네, 풀 먹을 때만 얘기. 먹고 싶은 거 형 다 먹어요. 맞아요 저 다 먹어요. 오늘 아침에도 김치볶음밥 먹고. 네 맞아요. 어 나 좋아하는데 김치볶음밥. 요즘 김치볶음밥에 약간 네. 꽂혀가지고. 진짜? 네. 저도 완전 매니아인데. 네. 스페셜한 레시피 같은 거 있나요? 좀 공유를 가능할까요? 저는 근데 참치 김치 볶음밥이 좋아요. 오케이. 와, 오늘 참치 다 죽었다 오늘. 오늘 참치 다 죽었어. 그거야. 어, 참치 김치 볶음밥. 맛있겠다. 어느 쪽 참치? 대서양 쪽으로 갑니까? 평양 네? 쪽으로? 상관없어요. 동쪽이든 사쪽이든 저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큰 참치 다 죽었어 오늘. 네. 우와. 이나래 씨는 또 이딴 질문을 하셨네. 가수 박재정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저희가 농담 삼아서 저희가 런칭 쇼케이스를 했었거든요. 예예. 예. MC를 박재정 씨에게 부탁할까? 박재정 진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같은 재정이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엮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근데 또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또 그 인별그램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어쩌죠? 저희 네, 저희도 그거를 맞아요. 그래서 리그램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태그가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서 아하. 네 그래서
어쨌든 어디서든 한번 뵙고 싶긴 해요. 그렇지 뭐 챌린지를 할 때가 됐든 뭐가 됐든 네네네. 한번 인사라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도재정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죠 그죠.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 회사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찾아가서 도재정 앞에서 도재정이 도재정과 도재정이 막 도재정을 하는 챌린지 거야. 같이. 오 도재정 씨와 함께. 전국의 도재정이 몇 명이나 네. 있을지. 그 찾았더니 저기 어디 최고급에 계신 82세 할아버지가. 가야죠 가야죠. 그러면 내가 도재정이야. 내가 도재정이고 가야죠 가야죠 네. 도시지만에서 무조건 가야죠. 저 신인인데요 뭐 못할 게 없죠. 가야죠. 할아버지는 어깨를 때리실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 미안. 와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재밌죠. 네. 오히려 더 재밌어요. 이슈되고 귀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상의 뭐... 모든 재정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재정이들 좋고 우리 회사마다 있는 재정부장들이 있잖아요. 아~ 재정을 담당하고 재정 계세요. 아니죠. 재정. 경기도 도의 재정을 담당하고 아, 어디든 재정을 담당하고 재정. 있어요. 누구든 그냥 들어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계속 얘기하면 일이 커지니까. 네, 그렇죠. 개그맨도 계속 가요 이거. 네. 자 4012님이 거액의 마이크를 멤버들에게 생일 선물한 도영님. 어머 오. 마이크를 받았을 때 멤버들 반응이 궁금해요. 재현, 정호 둘 중에 누구의 반응이 더 좋았나요? 아, 이걸 선물했어? 이거 비싼데. 아니, 생일이어가지고 저희 다 2월 생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 연도에는 좀 뜻깊은 생일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색깔 좋아하는 거 물어보고 저렇게 선물했어. 맞아요. 이거를 이제 무대에서 퍼포먼스 저걸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저걸 쓰게 될 거예요. 네. 오 엄청 비싼데. 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디 브랜드입니까? 이거 슈어. 아 슈어 슈어 슈어. 슈어. 야 가격은 세 개 다 색깔 상관없이 같아요? 같아요. 오. 가격은 다 같고. 네. 오. 이거 비싼데. 딱 받았을 때 어땠어요, 정우? 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네. 저도 몰랐는데 형이 제가 생일 때 형이 물어봤었거든요. 너 뭐 무슨 색깔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검은색 아니면 하얀색?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마이크를 해줄 줄은 몰랐는데 감동이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해준 보답을 했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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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때다 싶구나. 이거다 이제 된 거죠. 이거다. 요거 정우가 하나 읽어줄래? 네. 2895님이 도영이 저번에 컬투쇼 출연했을 때 공명이 형 면회 안 간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공명씨 영화 개봉한 거 같이 봤더라고요? 네. 혹시 형이 면회 안 간다는 얘기 알았나요? 알았다면 형의 반응은 어땠나요? 면회 안 간다... 면회... 뭐 얘기도 사실 없었고 그...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대가. 언제 얼마나 안 남았나? 이제 한 달... 아, 뭐야? 아유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다 했네 벌써. 네. 그래서 사실 영화를 개봉한다고 해서 이게 코로나 그 형이 입대 전에 찍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봉을 하는 거라서. 아. 이한이 씨하고 네네. 또 누구 나오죠? 이성균 선배님 그리고 저희 공명까지. 공명까지 세 분이 포스트에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그쵸. 영화죠. 이제 사실 서로를 이용하는 단계죠 지금. 네.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제 뭐 형 대신 홍보 좀 해봐요 그러면. 저 정우도 같이 보고 왔거든요. 네, 정우랑 맞아요. 재현이랑 잔이 형이랑 다 같이 보고 왔는데 이게 제가 영화 관계자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병맛? 이게 좋은 얘기죠. 진짜 왜냐면은 한 이게 생각 없이 웃기 너무 좋은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런 영화 좋아해요. 나도. 깔깔깔 되면서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팬분들이나 그 다른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무방비로 당하는구나 그 네네,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되는 것도 있고 좀 맞아요. 빵 터지는 것도 있고 필리로 로맨스 진짜 재밌게 하거든요. 네. 어떤 포인트? 절찬 상영 중. 이렇게 옆모습으로 보니까 조커 같기도 하다 좀 느낌이. 조커요? 조커 있잖아요. 영화 조커 있잖아요. 아 영화 조커요? 영화 입이 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웃는 모습이 싹 웃는 조커 같은 느낌 있어. 미소가 예뻐서. 좋은 뜻이죠? 그럼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킬링 로맨스에서도 저희 도재정 좀 홍보해줬으면 좋겠네요. 해줬으니까 지금. 네. 그렇지. 이성균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이성균 이한희 씨가 해야지 뭐 형은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네 선배님 부탁드려요. 저희가 한번 부탁해볼게요. 콜라보레이션으로 가셔도 되겠다. 예. 홍보할 때 이렇게. 예. SNS에 DM을 좀 보내보세요. 저기 이한희 씨하고 이성균 씨하고 이렇게. 네네. 진짜. 진짜. 도와주세요. 자 목격담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우리 도영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2545님이요. 3년 전쯤 신랑이랑 청담동 골목 쪽 칼국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엄청 마른 친구가 혼자 와서 김치에 칼국수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분이 도영님이셨는데 아하. 너무 말라서 안쓰러웠어요. 난 곱빼기 먹었는데 기... 그런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청담동 골목 쪽 칼국수 집에서 어? 일단 여기는 뭐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솔직히 그 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사실 목격담을 많이 믿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집에 있는데 가끔 제 목격담이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길 가다가 도영 봤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미사 너는 그럴 경우가 많아. 그래요? 김준현이랑 문세윤이 돌아다녀도 네. 아니야 너인 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나를 마카오에서 나랑 같이 도박했대. 아니 나한테 옆 자기가 자기 나랑 옆자리에 있대.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나는 가본 마카오로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어. 그럼 안 되는데?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도 너 같은 사람 많이 봐. 해외 나가면 좀 헷갈릴 수 있어. 아 근데 혼자서 오해받는 거야. 예, 혼자서 혼밥 같은 걸 가끔 해요? 저 진 이제 연습생 때 많이 했는데 데뷔하고 나서는 거의 안 했던.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다 진짜. 아니 근데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말랐다. 칼국수 좋아하긴 해요. 그러면 맞다고 해요. 근데 맞는 거 네, 같은데. 좋아. 맞아요. 저 칼국수 좋아해요. 네. 뭐 혼자 가서 내가 먹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긴 한다. 이것까지 맞으면 봤을 수도 있겠다. 맞는 걸로 할게요. 아이 그래. 네네네. 좀 먼데 좀 그 동두천에 있는 바지락 칼국수 아, 되게 진짜.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동두천 시장 안에 있는 30년이 넘은 바지락 칼국수 집이에요. 진심이시죠? 아 진짜로요. 진짜. 저기 왔다 가셨어 사장님이. 사장님 왔다 가셔가지고. 네, 여기가 네. 고향인데 동두천이. 동두천 고향인데. 네, 거기 아직도 한 번도 안 갔어 이 사람이. 네. 아 근데 저희 매니저 형도 칼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동두천에 맛있는 집 있다고 거기야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라니까. 네. 나만 모르는구나. 아이 나만 모르는구나. 매니저도 아는데. 아 이거 참 어? 정호 씨가 NCT의 숨진또 숨겨진 진짜 도른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컬트쇼도 도른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예, 도른자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도영 씨 어때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정호가 어느 정도 많이 돌았을까? 너무 특이하고 일단 그리고 정호의 표정에서 장난기가 있어 막 지금 정호의 특기 같은 것이 본인은 되게 남들을 잘 웃기는데 본인은 정작 안 웃어요. 본인 개그에 되게 냉철하고 만약에 서로 뭐 막 분위기가 되게 좋고 막 왁자지껄 하잖아요. 막 정호보다 웃긴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경계예요. 무슨 약간, 소리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약간 경계하고 저건 왜 터졌지? 저게 무슨 약간 안 연구하는 스타일. 분석해요, 분석. 네네. 분석하고 그리고 약간 뭔가 그 딱 생각난 애드립이 있는데 뭔가 못 치고 뒤늦게 생각나면 후회해요. 아 그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그런. 이쪽으로 와라, 정우야. 정확히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아 나 이거 그때 이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스타일. 네. 그래. 대부분 개그맨들 좀 그렇거든요. 그렇지. 아 그때 내가 그걸 칠걸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타이밍 놓친 애드립이 있냐. 그건 기억나는 거야. 아, 타이밍 그때 놓친 애드립. 아니 뭐 오늘이라도 지금 아까 그거 칠걸 뭐 이런 거. 아 요즘에는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미리 계획하고 유머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계획하고 즉흥적이죠. 그냥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툭 떠올 때 툭. 이럴 이 타이밍에 이런 걸 하면 좀 터지겠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 게 만약에 생각하고 생각나면은... 터졌으면 꼭 얘기 좀 해주세요. 바로 해야죠. 아니, 아니면 타율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아요. 지난 것도 괜찮아요. 좀 이따가 잠시만요. 저 방금 한 1분 전에 했던 거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나씩 읽어주세요. 도영씨 또 하나 읽어주세요. 최윤선님이 정우 예전에 요거트 스무디에 요거트 파우더 안 들어갔는데 그냥 쪼쪼 빨면서 갔다는 네? 목격담이 있었는데 요거트 없는 요거트 스무디 맛은 어땠나요? 이런 적 있었어요? 근데 정우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우 약간 요거트 파우더? 그 말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뭐가 좀 안... 네, 뭐가 막 안 나와도 그냥 참고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불평불만 잘하는 스타일. 순대 고기인데 순대가 안 들어가 있어. 말을 못해. 약간 이런 스타일. 그냥 뭐 깜빡하셨나 약간 이런 느낌. 그치? 그냥 먹어 그런 거 있거든 또. 그러니까. 아니 그런 기억이 뭐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가 봐요 제가. 김치볶음밥인데. 계란 후라이가 하나 덮어야 우리가 활용 점정이잖아요. 계란 후라이가 깜빡하고 안 나왔어. 얘기 안 해? 그냥 그럴 땐 그냥 먹긴 해요. 진짜? 네. 달걀이 없나 보다 오늘 가게. 도영이는 계란 후라이 없는데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만약에 다 그 없으면은 괜찮은데 어 내 건 없는데 정우 건 있다? 어. 그럼 말해요. 아, 그건 이상하지. 네네네. 어? 그건 안 돼. 어, 정우는 만약에 도영이 건 있고 네 건 없는데 그때 그냥 먹어요. 아. 여러분 테이블에는 없는데 저쪽 테이블은 있어 방금 시켰는데. 어? 그건 어떻게? 그러면은 어. 이모님 혹시 계란 추가해야 되나요? 아, 여쭤볼까요? 그래 여쭤볼 것 같아요. 어. 네. 오. 네. 그래요.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니까. 어. 박소연 씨. 어, 정우 오늘 컬투쇼에 조지 씨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오, 정우가 그렇습니다. 조지의 보트 엄청 좋아해서 덕분에 좋은 노래 알았어요. 오, 또 연이 있네. 오. 보트를 진짜 많이 불렀죠? 맞아요. 진짜 아, 많이 제가 불렀어요. 이 노래를 한때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밖에 조지 씨 와 계시거든요. 이야 아, 아, 조지 씨가 들을 테니까 조금만 좀 불러보세요. 만난 적은 없어요. 아, 같이 어, 불러주세요. 어. 네.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뭐 이런 노래 네. 아 근데 조지 씨를 NCT가 진짜 좋아해요. 어 진짜? 어? 그 바라봐줘요 이 노래도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하고 하루에 나오는도 좋아하고 앨범 저 네. 진짜 잘 들었거든요. 네. I'm so tired. 그래서 저희가 조지 씨 너무 좋아하니까 조지 씨도 저희랑 좀 이따 챌린지 한번 해주세요. 다 이용하다 좋았어 그렇지 어, 이거 해야지 그렇지 오, 항상 한번 발라줘 네네 좀 어. 친근하게 가야죠 친근하게 형이라고 네 형 조지 형 조지 형 형 부탁해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조지 씨가 이따가 광고 나갈 때 잠깐 들어온대요 오 렛츠 고 네, 잠깐 들어올 때 좋다 예. 좋다 네, 일단 어. 광고로 가겠습니다 어. 조지 씨 예 컴온 와우 갑자기 조지 씨 들어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도영 씨 보자마자 와 앨범 자켓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앨범 아 앨범 커버에 그 정면으로 돼 있는 아, 커버가 알아, 있어요. 알아, 알아, 뭔지 알아. 진짜, 네. 아, 좋아요. 밖에서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조지 씨? 아 너무 감사하게. 아니 근데 하도 그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아 진짜? 근데 보내주세요. 그래서 팬분들 DM으로 보내주시니까 네,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들은 건 처음이네요. 네. 뭔가 진짜 연예인 만난 느낌이라고. 예. 제가 연예인 보는데. 콜라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보트. 자,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아 보트를요? 예예. 예. 아, 꿈에도 네. 생각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아, 저부터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네 같이 해볼까요? I'm on a boat. 네. I'm on a boat. 6, 7, 8.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갓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멀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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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했는데도 뭐 그냥 급조건데 어, 정우 어땠어요 정우? 어, 진짜 이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앞에서 이렇게 같이 부른다고 하니까 떨리네요. 크으, 네. 갑자기 급성사였는데 감사합니다, 조지. 이따 뵐게요.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영 정우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축하해드려야 네. 될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 도재정 첫 라디오거든요. 어, 감사해요. 첫 라디오를 컬투쇼로 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딱 어제 앨범이 나와서 따끈따끈. 참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좋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검색도 도재정 많이 해주시고 이제 각종 음원 사트에 딱 이제 딱 첫 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네, 정우 씨도. 여러분 저희가 첫 미니 앨범으로 나왔잖아요. 정말 이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네. Very important. 다음 앨범의 여부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농담이고요. 네, 아니, 그렇지. 아니, 그냥 진짜 부담 안 드리고 싶고. 아, 저희가 할게요. 앨범 저희가 살 테니까요. 아, 네네. 부담.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편하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앨범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힘들고 지치실 때 뭔가 이럴 때 들으시면 정말 기분 전환 제대로 뿜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번 활동도 재밌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죠.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고서 서은정님이 진짜 이 댓글이 보인다면 아궁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아궁빵. 예. 아궁빵. 전매특허 보즈. 되게 유연해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기요. 예. 아기요 좋아요. 자,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전체로 한번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도재정의 퍼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Thank you. Thank you. 아유, 네.
man. 네 용기 내 것이 돼. Every time is paradise. Yeah. 긴 시간이 흘러도 질릴 수가 없으니까. 에러.